불면증을 퇴치해줄 이 놀라운 치료법을 알아보자. 불면증을 퇴치해줄 이 놀라운 치료법을 알아보자. 영국유학이 만성적 혹은 주기적인 불면증 같은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주요 원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불안감, 영양 결핍, 식단, 근무 시간, 통증, 특정 약품, 깊고 회복이 되는 밤잠을 자는 것이 문제라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다른 보조적 방법들도 언제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할머니들이 말해주는 이 오래된 방법들과 천연생약 치료법 등은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종종 효력이 있기도 한다. 여기에 다음 방법들을 추천하고자 한다. 계피 바나나 차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실 것. 그 다음에는 모든 전자기기 핸드폰, 컴퓨터, TV를 끄고 책을 들고 잠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차는 당신에게 필요한 휴식을 줄 것이다. 이 놀라운 방법을 시도할 준비가 되었는가? 바나나 혹은 그 껍질 바나나는 가장 완전하고 영양분이 많으며 당신에게 좋은 과일 중 하나이다. 일부 사람들은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피한다. 이것은 실수이다. 바나나는 살이 찌게 하지 않는다. 사실 바나나는 배를 부르게 하고 당신을 이완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주며 회복을 시켜주는 수면을 주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바나나가 너무 익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완전히 노란 바나나로부터는 수분,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을 낮은 글리세믹 수치로 얻을 수 있다. 아주 뚜렷한 이유로 취침용차 시간에 바나나를 먹을 것을 추천한다. 뇌가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불면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과일보다 바나나의 껍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껍질을 버리지 말자. 우리의 차에 꼭 필요하다. 계피, 몸에 좋은 양념. 계피는 탁월하고 진정을 시켜주는 양념이다. 냄새만 맡아도 몸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됨을 느낀다. 이 놀라운 효용을 10일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당신의 몸은 매일 그것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며 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계피는 당신의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혈당 수치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 호르몬이 더 잘 기능을 하게 되고 이것은 더 나은 잠으로 이어진다. 이 차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저녁 식사의 소화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밤 시간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몸이 더 효과적으로 해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간과 림프 시스템이 몸의 해독과 정화제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계피 바나나 차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관련 긴장을 완화해준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불면증 치료제 만드는 방법 재료 유기농 바나나 1개 계피 1/2 작은 술 2.5g 물 1리터 만드는 방법 이 차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 먼저 할 것은 유기농 바나나를 구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껍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살충제 없이 자란 것들이 가장 좋다. 킥 바나나를 집었다면 끝부분을 잘라내고 물이 들어있는 냄비에 넣고 불을 켠다. 계피 1/2 작은 술을 더한다. 적어도 20분간 끓인다. 그 다음에는 적어도 10분 동안 놔둔다. 그 다음 단계. 거의 다 되었다. 우려낸 물을 병에 담아서 마시면 된다. 당신이 더 달콤한 차를 원한다면 꿀을 약간 넣으면 된다. 설탕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설탕은 당신을 밤새 일어나 있게 할 것이며 불면증 퇴치 약효는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약을 먹는 방법. 내일 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이것을 마시자. 효과가 보이기까지는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내심을 가져라.